2008년 연예계를 놀라게 할 현재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본격적인 연애 활동 이전의 당시 15살이었다는 소리 제기되어 판단이 모였습니다. 남현수의 오후의 휴식, 이 시대의 당당한 미혼모 황정남 씨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정남 씨, 아빠 만나러 갑니다. 네, 드디어 가시네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정남이요, 라디오에 사연 보냈다. 여긴 어쩐 일? 인사드려, 할아버지. 아이, 나 아니야. 나 어려서 조준수 잘 못했다고. 아니, 중3짜리가 뭔 재주로 애를 만들어. 전 고1 때. 이 집 자빠지고 한 3년 추워봤잖아. 이 바닥 스텝 꼬이면은 한순간인가 몰라? 유전자 검사해? 이거 제일 확실하대요. 딸 아니면 김현유. 경찰서 간다. 왜 하필 우리 방송이냐고. 그런 거 보면 자기는 참 소문 안 나. 한순간. 이번 쓴바에 정판 나갈래요. 나 안 해, 나. 어린 놈이 어디서 못 대먹은 거라 배워가지고. 야! 미혼모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온 거지? 나 아주 서서히 작살 내려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그냥 밝혀. 지랄 났죠. 전속 잘리고 이렇게 걸고.